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귀가 조종하는 좀비는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에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좀비 영화죠. 원래 좀비란 살아있는 시체를 말해요. 서인도제도 원주민의 미신과 부도교 주술사들이 마약을 통해 되살려낸 시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술사의 지배하에 있는 인물이죠. 이 귀귀한 인물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감독의 상상력을 동원해 잔인함과 폭력성을 부여해 업그레이드 시킨 할리우드 영화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좀비는 상상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섬뜩한 존재로 부각되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영화를 뭐 즐겨보는 것도 아니고 뭐 특히 좀비 영화 쪽은 취향이 아니라 그런 영화가 있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 왔어요. 그런데 최근 기도하다가 듣게 된 성경 음성 중에 좀비를 조심하라는 대목이 있어 곱씹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주술사의 마법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발상 자체가 비성경적이지만 뭐 그렇다고 아주 성경이 없는 얘기는 아니죠. 에스겔에 보면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대목이 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 악령의 군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좀비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나 결론이 아주 어렵게 났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악한 영을 적지 않게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으며 악한 영의 공격 방식과 그들의 영향을 받는 자들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성령께서 말하는 좀비란 사탄과 귀신 등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조종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악한 영이 잠입해서 육체와 정신을 틀어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한 유대인들이 실상이 사탄의 머리라고 밝힌 대목을 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탄이나 귀신 등의 악한 영은 사람들의 주변을 배회하며 먹잇감을 찾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라면 다 그들의 밥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리스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고 있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크리스천이라면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공격한 대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리려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계시잖아요. 순식간에 사탄은 베드로의 생각에 들어가 교묘하게 조종한 것이죠. 악한 영의 실체와 공격 방식이 해박한 사도바울도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화가 머물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탄이 틈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을 악한 영이 알아채고 분노를 부추겨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죠. 화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큰 싸움을 벌이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하는 사건도 이와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화가 수그러들면 왜 자신이 이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죠.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악한 영의 공격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면 빠른 시간 내에 분노를 수그러들게 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사람의 생각을 읽는 능력은 아주 탁월해요. 저는 오래전에 천사로 가정한 귀신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성대를 장악하여 말하기 시작한 귀신은
이내 저의 생각을 읽어내어 갑적같이 제가 속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귀신과의 조우에서 싸움을 통해 이들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아주 잘알 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에요. 특히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악한 생각을 부추기고 조종하며 자신의 포로로 삼는 전술은 실로 놀랍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의 밀을 까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기에 기도하여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고 훈면하신 대목이 있죠. 밀을 까부르내기는 곡식 알갱이를 비중을 이용하여 채로 걸러내는 것인데, 손목으로 채에 반동을 주면 공중에 튀어올라 무거운 곡식 알갱이는 남게 하고, 비중이 작은 덤불이나 그런 티끌을 걸러내죠. 예수님처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악한 영의 조종에 따라 벌어지는 현상을 날카롭게 예견하였습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보유한 자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쫓아내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이 조종하는 악한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여 이들의 공격에 무지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불행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과 귀신의 조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좀비들을 물리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축출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의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축출기도를 해야 이들이 쫓겨나가는 것이죠. 목회자를 비롯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래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꼼짝도 하지 않죠. 도리어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귀신의 지배하에 있으며 이들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분별할까요? 뭐 그것을 아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타종교를 믿으며 무당을 찾고 주술을 좋아하는 사람, 툭하면 화를 내고 불평과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 음란물에 빠져 음란의 포로가 되어 성매매를 자주하며 포로들을 즐기는 사람, 탐욕과 조급함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서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이들은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조종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귀신들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듣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면전에서는 축출기도를 할 수가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까운 친척이나 동료, 가족이라면 뭐 수시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들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이라면 능력 있는 중보기도로서 이들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뽑아 버려야겠죠. 세상은 갈수록 흉폭해지고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살인을 저지르며 아무나 성폭행하는 일이 예사예요.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좀비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수가 불어나며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비들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이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겠죠. 또한 주변에 좀비들이 있다면 교류하지 않고 되도록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들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언제 교묘하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령이 내주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이들의 존재와 공격에 대해 경계심을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불행의 늪에 빠지며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죠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